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드라 다육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다사랑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화분이 아닌 다육 군생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군생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고가 된 다육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사이즈나 풍성한 군생들을 좋아하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요 아이들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오늘은 다육이들은 특별히 여러분 2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20% 할인된 금액으로 다육이는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최종 정산해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분채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번호로 매겨 놓으셨는데요. 요거는 10% 할인 금액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것도 지금 묵은두기로 해서 이렇게 식재를 예쁘게 해 놓으신 거고요. 요것까지 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다사랑 다육은 이렇게 화분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죠. 정말 많은 단빛공방군이랑 아트공방군, 뭐 국산 명품, 수제분 등 본토공방군도 많이 있고요. 수제분을 많이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화분들로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군생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다사랑 다육표 다육들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군생들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번호 1번부터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죠? 저 끝에 보니까 몇 번이에요? 26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27번부터는 분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와 20% 할인된 금액으로 오늘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택배비는 5만원 이상 할인된 금액에서 주문을 하셔야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야심차게 준비된 군생들 아주 풍성합니다.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슈가슈가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가운데가 완전 보랏빛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3두 군색으로 되어 있는데 10cm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대 군색으로 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목대는 목질화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3두로 돼 있고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3두 군색 슈가슈가가 오늘 7,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슈가슈가. 이것도 생소한 이름 같은데요. 보니까 아주 동글동글한 수형으로서 귀엽고 통통한 입성을 가진 거 있는 것 같고 보랏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7,000원입니다. 2번은 실루엣인데요. 완전 동글동글한 연꽃 모양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깨끗한 빛감으로 빛깔이 있는 핑크색의 가장 라인이 있고요. 안쪽에는 옥빛의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어진 이두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 사이즈가 이런 거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 이두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두로 되어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실루엣 20% 할인된 금액이면 거의 뭐 1,600원 정도 할인이 되니까 한 6,000원대에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죠. 요거 보시면 분지 형태도 있고 이두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루엣입니다. 12cm 되는 사각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3번 더스트 로즈예요. 더스트 로즈는 목대 군색으로 생기는 아이, 목대가 길게 되면서 자구도 나오죠. 요거 3두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더스트 로즈 6,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빈센조입니다. 빈센조가 피멍으로 이렇게 빛감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 핏줄 피멍이나 아니면 빨갛게 빛감을 내려고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입장은 지금 노란 빛깔과 함께 뾰족한 손톱은 없습니다. 각진 입장으로 되어 있고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6,000원이네요. 6,000원 빈센조입니다.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는 4번으로 빈센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번은 웨스턴 블루라는 품종인데요. 입장이 좀 얘는 얇아요. 얇아서 얘네들은 지금 물을 주기를 좀 다른 것보다 빠르게 자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름 빼고 겨울 빼고 봄 여름에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물마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럴 때 얘는 더 물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웨스턴 블루는 이렇게 해서 뾰족한 손톱이 살짝 있습니다. 있고 핑크 톤으로 해서 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백분감도 있네요. 자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웨스턴 블루입니다. 7,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캐입니다. 부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군생이죠. 부캐, 군생. 3두로 되어 있고, 4두로, 3두, 3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보면 빨간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백분감도 보이죠? 얘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10세제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6번, 부캐는 여러분 9,000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자고 자려고 목대 군생으로 되지는 않는 거고, 요거 10cm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라인을 보시면 선명한 빨강으로 라인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뒤에 입장 보시면 이렇게 붉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빨갛게 되면서 백분감이 올려주는 건데, 그때 지금 가장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9,000원입니다. 이거는 란시아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스란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목대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두로 되어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모두 이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라인은 지금 붉은 톤으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는 란시아입니다. 란시아.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옐로우 멜로우인데요. 8번으로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3두, 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3두 군색이고, 보시면 입장이 동글동글해. 제가 참 좋아하는 옐로우 멜로우. 색깔을 나중에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주면서 아주 동글동글 수영으로 되는 거고, 목대도 얘도 생기면서, 목대가 좀 자라나죠? 그러면서 이제 목대 부분에서 자구도 나오는 아이고요.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핑크톤으로도 나오죠?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어울려지면 야원한 빛감으로 해서 진짜 예쁜 아이죠. 동글동글한 입성이 저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거 옐로우 멜로우가 오늘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9번은 푸시캣이 준비되어 있어요. 푸시캣은 8,000원이네요. 8,000원. 요거는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는 거예요. 젤리가 되면서, 굳혀지는 건데,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사이즈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두보다는, 군생이 많이 안 소개되죠? 군생, 외두가 조그만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건 푸시캣 사이즈가 아주 풍성한 군생이네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랏빛으로 해서 이렇게 빛깔이 나왔고,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햇볕 받고, 통풀시켜주면서 굳혀놓으면 젤리화가 되는 푸시캣 군생 8,000원입니다. 이거는 루벨리아라는 품종이네요. 루벨리아 10번으로 준비되어 있고 가격 6,000원이에요. 이렇게 목대 군생이고요. 진한 보라색의 피멍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으면서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요거는 루벨리아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는 10번의 루벨리아의 목대군색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멍으로도 들어와 있죠. 요거는 6,000원으로 해서, 데려가시는데, 롱볼에다 식재를 하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루벨리아입니다. 이거는 줄리아나. 줄리아나는 목대군생이에요. 목대군생이고, 얘도, 뭐지, 빨갛게 되거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되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줄리아나도 많이 보셨죠? 소개 많이 됐죠? 얘도 목대군생으로 크는 거고, 지금 요거 보면, 지금 목대는 완전히 목질화는 안 됐지만, 이제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목질되면서 색깔은, 보라 진하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오거나, 또 빨강으로도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7,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11번 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백설이라는 품종이에요. 백설. 백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우와, 얘는 사이즈가 15cm 사각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 두수가 정말 좋죠? 이렇게 보랏빛으로 나오면서 노란 빛깔도 살짝 섞여져 있고, 얼굴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백설입니다. 백설. 백설이 어떤 백봉하고 어떤 아이 교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보면 목질이 돼 있는 거고요. 가격은 12,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설. 이렇게 사이즈 좋은 풍성한 군생이죠?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할인되면은 9,600원인가? 그 정도에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은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동글동글 수영이죠? 이렇게 4두도 되어 있고, 3두도 있고, 자구도 옆에서 나오고 있고, 목대도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프리즘도 이렇게 막 키가 크진 않아요. 얘도 좀 낮게 크는 아이고, 자구 달아주면서, 동글동글한 공수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입장이 이제 노랗게 맑게 나오면서요. 붉게 색깔을 내주는 프리즘. 프리즘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저희 캠핑장에 너무 이쁘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맑은 톤, 옷빛의 입장, 핑크와 색깔을 같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리즘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 판타지아, 레드 판타지아가 사이즈가 완전 좋은 걸 들어왔네요. 가격은 12,000원인데, 와, 이건 얼굴 사이즈가 10cm 나올 것 같은데요. 자구가 두개 달려 있고, 15cm 포트 있어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 사이즈, 풍성한 군색인데, 와, 사이즈 좋고, 가격도 좋아요. 오늘 할인도 되니까 더 좋죠?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중 사이즈 15cm 포트 들어가 있는데, 12,000원이면 정말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환타지아,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네온 나이트 군생이에요, 군생. 군생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커팅으로 잘 만들어지죠?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네온 나이트. 얘도 형광 녹빛으로 또는 형광 노랑빛으로 입장 색을 내주면서 핑크색이 라인을 타는 아이예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완전히 저기 뭐지? 목대 아주 색깔은 지금 완전히 노란색은 안 나왔는데 색깔 나오게 되면 얘가 입장이 약간 노란 형광빛 그리고 맑은 톤으로 진하지 않는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라인을 타고 태워주는 그런 아이예요. 사두죠. 사두 군색. 군색 많이 없죠? 레오나이트. 요거는 14,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가 있네요. 살로는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14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와, 얘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얼굴 사이즈가 8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포트 사이즈는 지금 14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살로입니다.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 살로가, 얘도 레드 환타지아처럼 완전히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건데, 얘도 이제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되는 거고요. 맑은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줍니다.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레드 펄 다이아예요. 레드 펄 다이아는 손톱끝이 뾰족하면서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이 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와 있고 15cm 포트에 있고요. 자구가 막 방울방울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네요.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12,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레드 펄 다이아 17번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15cm 포트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레드 펄 다이아입니다. 18번입니다. 플로리디티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요 아이도 이제 달궈져야죠. 달궈지면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올 거고요. 아, 이거 사이즈, 전체 사이즈 15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 두수도 좋고. 아직 이렇게 지금 큰 입장들이 있는데, 얘는 달궈내면 이제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는 거죠. 요거 15,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소개해드립니다. 19번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사장님께서 이제, 안 적어, SP라고 해놓으셨어요. 근데 얘가 약간 노랑빛으로 해가지고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고, 색깔이 핑크톤으로 나오고 있죠. 목대는 목질화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달궈진 거예요, 보니까. 목질이 돼 있는 상태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목질화가 된 목둥이, 이렇게 윤기도 나면서요. 주황색으로 빛감이 있는 요 아이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19번입니다. 20번입니다. 샤이가이가 준비돼 있어요. 20번.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샤이가이도 완전히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고요. 요거 지금 포트가 15cm입니다. 큽니다. 중품입니다. 오늘 중품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라인은 완전 빨강으로 색깔이 나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노란 빛깔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나오면 환상이죠. 이건 라인을 아주 진하게 내주면서 아래쪽까지, 그 중심점까지는 물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생장점은 약간 노랑이나 초록으로 있으면서 빨간색으로 놔주는데 투톤 빛깔로 해서 너무 이뻐요. 샤이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외두도 아니고 군생이거든요. 중 사이즈인데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패트리시아입니다. 패트리시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주는데 군생이네요.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만 원이네요. 와, 패트리시아도 가격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거 외두가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군생이거든요. 엄청 커요. 사이즈도 엄청 큼직큼직한 중 사이즈 군생이고 지금 핑크색의 라인만 있는데 얘가 이제 노란색으로도 바뀌죠. 입장 색깔이. 그러면서 핑크로 굳혀지는 건데요. 또 입장이 끝이 보면 약간 각이져 있어요. 노랗게 색깔 나오거나 입장이, 그리고, 라인과 물듦은 핑크로 나와주거든요. 그런 진짜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중사이즈로 군생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요거는 패트리시아 21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산타 루이스예요. 산타 루이스. 요 아이도 진한 보라색 빛감으로 완전 진하게 내주는 거죠. 얘가 루돌프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가 입성이 완전 동글동글해. 환엽이에요. 환엽이고, 지금 얘가 잘안 나와요. 이렇게 큰 군생들이. 외두가 많았고, 종자포트에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12,000원입니다. 12,000원. 사이즈 좋고, 중사이즈거든요. 군생 자구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나우 꾸미니까 이렇게 풍성해. 와, 완전 크죠? 사이즈가. 15cm 포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대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큰 나나우 꾸미니 사이즈 좋고요. 아주 빛감은 안 나왔지만 얘도 이제 달구시면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해서 핑크빛과 함께 빨갛게 오래되면 빨간빛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나나우꾸미도 군민다육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다육이죠. 근데 이렇게 큰 중대품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풍성해요. 전체 사이즈가 한 17, 18로 나올 것 같아요. 2만 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나우꾸미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니 고사홍입니다. 얘는 7,000원입니다. 7,000원. 목대는 이렇게 목대 군생으로 굵은 목대가 있고 완전 빨강색으로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아이죠. 약간 큰 풀감이 있어요. 이거는 큰 사이즈 미니 고사홍인 것 같습니다.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돼 있는 이런 목대가 있는 거고요. 3두로 되어 있고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오늘 중사이즈 군생들이 완전 대박이네요. 7,000원이네요.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미니 고사홍입니다. 이거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가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블루 엘프. 밑에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고, 얘는 목대가 크는 건데 아직 목대가 기다랗게 나오진 않았어요. 얘는 달구셔야 되고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구도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블루 엘프 6,000원에 들어가 있어서 키워보세요. 목대 군생으로 크면 동글동글한 솔방울, 보라 솔방울이 되는 거예요. 6,000원입니다. 이거는 원종 버클리라는 품종, 완전 풀일감, 이거 보세요. 완전 뿌글뿌글뿌글. 원종 버클리라는 품종인데요. 핑크 라인을 이렇게 잘 자고, 뿌글뿌글이 아니라 풀일풀일풀일. 제가 잘못 표현을 한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는 15cm 이상이에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안쪽에.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요거 8,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풀일 있는 다육 좋아하시면 여러분 요거 꼭 득템해 가세요. 거기다 할인까지 해드리니까 6,000원대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26번, 원종 버클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채 가는 건데요. 분채 가는 거는 10% 금액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요거 아트공방분이 식재가 돼 있어요. 아트공방분 사이즈가 완전 좋은 거거든요. 중 사이즈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완전 묵은둥이 멘도사인데요. 요거 29,000원. 와, 화분값이 얼마인데 29,000원.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 아트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멘도사 묵은둥이거든요. 색깔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를 여러분 29,000원에 들어가십니다. 아트공방군에 식재되어 있는 가운데 주황색의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넓은 밑에 부분이 약간 통이 넓은 화분에 잎과 좀 좁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린톤의 화분으로 식재를 했어요. 요거는 27번입니다. 29,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웨스턴 블루입니다. 웨스턴 블루도 아까 보여드렸죠. 저기 있는 웨스턴 블루가 여기 똑같은 건 아니고 얘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고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꿀목대예요. 와, 밑에서 자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 이것도 아트공방분이고요. 빨간 장미가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3만 원에 드려요. 이렇게 묵은둥이 멘도사보다는 웨스턴 블루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도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1,000원밖에 안 올라갔네요. 웨스턴 블루 28번입니다. 아트공방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는 3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9번 레티지아 단빛공방분이죠. 이거는 롱분에 식재가 돼 있고 레티지아 빨갛게 물들어주면 예쁘죠. 이거는 2만 원에 드립니다. 2만 원. 이것도 사이즈 좋은 화분이에요. 화분값만 해도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도 좋은 가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빨간 빛깔로 나오는 레티지아 아시죠? 라인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빨갛게 될 거고 목대는 목질이 다돼 있는 레티지아가 식재가 돼 있네요. 2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큐리스 3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색깔이 나오는 완전 묵은둥이 머큐리예요. 풍성하죠. 이건 수입분인데요. 여기 이제 식재를 해 놓으셨어요. 사각분은 중사이즈 분이고요. 이렇게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질하게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멋있죠. 이런 머큐리 이거 가격만 해도 상당해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네, 화분에 식재된 채로 해서 3만 5천 원에 3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완전 무뚝이 머큐리 3만 5천 원에 군생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30번입니다. 11번은 사몽이에요. 사몽 이거는 무슨 공방군이더라. 이거는 뭐 이름 있는 화분이에요. 이거는 크림 있는 화분인데 요거 사몽에 이렇게 묵두기로 식재가 돼 있어요. 사각분이고요. 요거는 19,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31번으로 19,000원에 이거는 사몽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비나금. 이것도 크림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사각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매비나금이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짱짱이 달궈졌죠.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핑크 피먹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군생이고요. 통통하네요.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구도 많이 달려 있어요. 지름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가격은 2만 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32번이에요. 매비나금입니다. 13번 로망이 식재되어 있는데 환엽로망이에요. 이것도 환엽로망 이렇게 군생이고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색깔 나온 거 보세요. 밑에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이거 노란 코사지 화분이고요. 이것도 그림인 화분 국산 수제분이고요. 이거 2만 원이에요. 로망이 식재되어 있는 요아이 33번입니다. 34번 제스타 군생. 우와 얘도 보라색으로 다 나왔죠?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건이공방분 같은데요?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23,000원. 아, 좋은 가격에 해줬네요. 진짜. 이렇게 제스타 군생도 이렇게 목대, 그 굵은 목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식재가 잘 되어 있는 다리가 긴 건이공방분 34번 제스타입니다. 23,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준비된 거 다사랑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거 다 보여드렸어요. 분채 가는 거는 10% 해당하는 화분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군생, 풍성한 군생 오늘은 완전히 뭐 특집인데요. 풍성한 군생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1번부터 26번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보시고 먼저 마음에 드시는 거나 찾으시는 품종이 있거나 선택하시는 품종들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정산해서 20% 금액 정산해서 사장님께서 주문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드 가능해요. 카드 여기 가능하고요. 방문도 가능하고 방문 가능하고 택배는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배송이 되면 수요일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연휴가 잡혀져 있죠.